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메타버스 코칭에 대해서 소개를 하게 된 데에는 저희가 메타버스를 만나게 된그 인연부터 소개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런 차에 도서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메타버스로 우리 강사님들이 이 비대면 시대에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연락을 받고 강사님들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강의를 시작하게 됐죠. 이 메타버스는 3D 가상현실에서 사용자, 그러니까 다른 사용자와 사회적으로 상호작용을 할수 있는 디지털 공간을 말합니다. 디지털 공간을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인간이 창조한 새로운 가상 공간인데요. 그곳에 저는 메타버스 코칭 연구소도 만들어 놨고요. 지난 5월에는 미라클 코칭 포럼도 진행을 했습니다. 자, 메타버스 유형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증강현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고글을 쓰고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들을 실제로 피부로 체험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메타버스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스타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아니면 페이스북에 매일매일 생활을 여러분들의 어떤 추억을 혹은 여러분들의 어떤 이벤트를 기록하는 것 또한 메타버스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만들어낸 거울 세계, 이 월드, 미로 월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울 세계로 이미 디지털 세계, 오늘 실험을 하게 될 제비라든가 시연을 통해서 보게 될 다양한 메타버스 공간들이 보여져 있고요. 무엇보다도 코칭에서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바로 가상현실입니다. 이 버추얼 리얼리티를 통해서 장거리 혹은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기업이 본사는 서울이다. 그런데 부산, 광주, 대구, 전주 이 지역에 만약에 지사나 현장에 있을 경우에 그곳에 있는 분들이 연결해서 우리는 한 회사의 같은 공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실제로 하는 것들을 의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코칭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펼쳐질 21세기에 반드시 준비해야 될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정의한 메타버스 코칭이란 가상 공간인 메타버스. 제가 오늘 시연을 보게 될 쟤뿐만이 아니라 갯오타운, 이프렌드, 제페토 다양한 가상 공간에서 고객의 성장과 사고 확장을 위해 공감하고 또 목적 있는 코칭 대화를 나누는 것을 메타버스 코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명령어 들었으니까 하고요. 요 지금 영상에 보이는 거는 갯오타운에 있는 겁니다. 갯오타운에 있는 건데 요거는 인원이 25명까지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제부로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많이 기다리셨는데요. 지금 네, 한번 제부로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19회 대한민국 코칭 컴페스티벌이 이루고 있는 곳인데요. 자, 남대문 옆에 상공회의소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앞에 뭐가 보이는데요. 한번 다가가 볼까요? 그랬더니 F키를 누르라고 하네요. F키를 한번 눌러봤더니 방명록 한번 써볼까요? 네, 우리 최영건 위원장님도 들어오셨네요. 한번 좀 볼게요. 네, 자, 행사. 메타버스 코칭. 와, 새로운 공간이네요. 네, 지금 글도 써주셨어요. 네, 우리, 네, 이렇게 써주시고요. 지금 또 메타버스 코칭, 새로운 공간입니다. 너무 신기해요. 네, 제19회 코칭 컴페스티벌 축하합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셨는데, 이걸 X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옆에 남대문도 있는데 한번 좀 지나가 볼까요? 네, 작품인 것 같기도 하네요. 네, 3초 남았습니다. 자, 3초. 네, 오늘의 MVP는 셀파, 우리 서성미 코치님에게 돌아갔네요. 네, 축하합니다. 네, 축하. 네. 오. 네, 코치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팀빌딩, 또 코치가 코칭 공간에서 그룹 코칭, 또 1대1 코칭, 그리고 홍보하는 것, 결제하는 것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짧은 시간 안에 보여드렸는데요. 그러면 이 메타버스 코칭이 시사하는 것은 어떤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나눌까 합니다. 오늘 저의
발표는 이상으로 마칠 텐데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채팅방에 남겨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오늘 소개한 메타버스 코칭을 통해서 우리 코치님들의 더 나은 미래와 더 확장된 그런 코치 활동으로 연결되기를 마치면서 오늘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미라클 코칭 포럼을 진행을 할 겁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초대를 했죠. 그래서 한국